스텝 오버 화려한 발기술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박하영 선수입니다. 왼발 크로스 붙여줍니다. 길게 뒤쪽으로 합니다. 헤더! 골!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전남 세안됩니다. 자, 지금 최현주 선수의 직접적인 득점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단국대 선수의 몸에 맞고 들어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전남 세안대가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갔고 아, 최현주 선수 맞고 들어갔군요. 자, 최현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전남 세안대 귀중한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 경북 위덕대 프리킥 기회.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반대편 들어갑니다.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경북 위덕대. 자, 시작하자마자 날카로운 프리킥 공격을 이어가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스코어는 1대0. 전민지 선수의 선제 득점. 아, 이 공이 직접 들어가는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홍유진 골키퍼도 어쩔 수 없었던 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키퍼 앞쪽에서부터 이제 점점 떠갔고 그리고 골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라앉는 형식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홍효진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전민지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이 나오면서 경북 위덕대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떨쳐놓고 뛰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산쪽 헤더 뒤쪽에 떨어집니다. 고윤아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박산쪽에서 들어갑니다. 동점을 기록합니다. 이진주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이진주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자, 고윤아 선수가 정교하게 때려냈던 그 슈팅을 막아냈었던 정윤정 골키퍼.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정윤정 선수가 이걸 반응을 했거든요. 자, 어려운 자세에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가져갔던 이진주. 중요한 타이밍에 동점을 기록합니다. 넓은 공간을 거쳐가고 있는 울산과학대 정하대 크로스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뒤쪽에서 잡아놓고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앞서가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가연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2대1. 울산과학대가 조금 더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정하대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뒤쪽에서 건드리는 선수가 없었고 본인 쪽으로 끌어당긴 이후에 강력한 왼발 슈팅. 역전의 주인공 박가연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가연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서 정규 시간은 모두